스맵 출신 톱스타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신작 촬영 현장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27일 일본 니칸 겐다이가 보도했다. 매체에 따르면 기무라 타쿠야와 아라시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첫 공동 주연을 맡아 제작 초반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 검찰 측 죄인의 촬영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. 한 관계자는 매체에 기무라 타쿠야는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연기하는 젊은 열혈 검사와 대립하는 때가 탄 엘리트 검사 역을 맡았다. 주연이지만 두 번째인 셈이다면서 그 때문인지 촬영 현장에서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곁눈질을 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. 촬영 스태프들조차 웬만한 일로는 말도 걸 수 없다고 귀띔했다. 이어 현장 분위기는 최악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. 기무라 타쿠야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 현장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작품은 예외인 것 같다고 보도는 전했다. 스맵 해체 후 개봉한 영화 무한의 주인이 흥행에 참패했고 기무라 타쿠야는 이번 작품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십자가를 지고 있기에 매우 예민해진 상태라고 연예 관계자는 니노미야 카즈나리 캐스팅 배경에는 기무라 타쿠야의 인기 하락과 영화 무한의 주인 실패를 소속사인 자니스 사무소가 우려가 깔